안녕하십니까. 공병호입니다. 그동안 공병호 TV는 선거 공정성 회복과 자유민주주의 체제의 보존과 발전을 위해 노력해 왔습니다. 이런 노력들이 지속될 수 있도록 공병호 TV의 전기 후원 프로그램이자 멤버십 프로그램을 소개해 드립니다. 뜻 있는 분들의 관심과 동참을 부탁드립니다. 선거 공정성 회복을 위한 노력을 지지하시고 훌륭한 나라 만들기에 동참하시는 시청자분들이시라면은 구독 버튼 바로 옆에 있는 가입 버튼을 통해서 정기 후원 프로그램에 가입할 수 있습니다. 가입 버튼을 누르시면 공병호 TV의 후원자가 되시게 됩니다. 여러분의 후원이 선거 공정성 회복을 위한 노력에 힘을 더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자유민주주의 체제의 수호를 그리고 발전을 통해 여러분과 후손들의 삶의 빛과 소금이 될 것입니다. 특히 그동안 공병호 TV는 선거 공정성 회복을 위한 노력 과정에서 채널 성장에 제약이 가해지는 불이익을 감수해왔고 지금도 그런 불이익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무나 중대한 문제이기 때문에 공병호 TV의 노력은 계속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깊은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이 노년의 처신 마지막까지 이렇게 반듯하게 처신하는 것이 그렇게 쉽지가 않죠. 특히 이제 사회적인 지명도를 갖고 있거나 명성을 갖고 있는 사람은 더더욱 어렵습니다. 어제도 다뤘지만 제가 오늘 후속 뉴스가 나왔기 때문에 이 차범근 전 국가대표 감독을 맡았던 축구에 맡았던 이 조국 부부에 대한 탄원서 문제가 오늘도 많은 분들이 읽었네요. 한 신문에 읽은 걸 보니까 톱 기사. 나이 들수록 부끄러울 때가 많다. 이 차범근 부인이 의미심장한 심경글을 페이스북에 이렇게 남겼는데 오늘 이렇게 사진이 공개가 됐네요. 이제 아드님 되는 차두리시고 그 다음에 이 차범근 씨고 이분이 뭐 부인인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이 유명한 김어준 씨, 주진우 씨 이런 사람들이 이제 찍은 단체 사진이거든요. 여기는 타임 잡지에 문 대통령 그 유명한 그런 아주 약간의 엄습한 그런 분위기를 풍기는 그런 표지 사진이 있고 대개 이제 좌파 진영의 사람들하고 사진을 이렇게 찍은 것이 오늘 공개가 됐네요. 조국 씨는 신문을 보니까 뭐 일체 차범근 씨 부부하고 식사를 하거나 교류가 있었던 것은 아니다. 그렇게 이제 이야기를 했는데 그런데 이분들 성향을 드러내는 또 사진이 하나가 이게 이제 차범근 감독의 부인 오은미 씨. 과거에 뭐 방송인을 활동했습니까? 예, 이 누가 이렇게 했는데 이 이제 이 책을 아마 내가 책을 샀습니다라는 그런 사진도 올렸는데 한 사람이 그걸 이제 붙여가지고 선생님 힘내십시오 뭐 이렇게 이야기했는데 오은미 씨가 조국 씨의 부인되는 정경심 교수의 이런 책을 샀다. 사가지고 이렇게 책은 샀습니다 하는 것을 인증샷이라고 합니까? 그걸 이제 올린 거죠. 이제 지금 말씀한 것은 한계를 알면 열을 말하고 싶어하는 사람이 있다. 열을 알아도 한계 말하기를 주저하는 사람도 있다. 나는 후자이고 싶다. 어리석지만. 이렇게 어떤 날은 작은 부끄러움이 종일 나를 따라다니는 날도 있다. 뭐 이런 게 좀 의미심장한 이분들이 연세가 이제 아마 부인 되시는 분은 한 60대 한 중후반 정도 되셨을 것이고 차범근 감독께서는 71세네요. 뭐 어떻든 간에 이번 사건은 뭐 예를 들면은 제 방송에는 자주 시시비비를 가리니까 옳고 그름을 따지게 되면은 차범근 씨가 경솔하고 경박했던 거죠. 뭐 본인이야 뭐 하고 싶은 이야기들이 많겠지만 제가 볼 때는 모든 사람은 법 앞에 평등하고 2월 8일 날 여러분들 판결을 앞두고 있는 시점에서 물론 조국 씨를 변호하는 변호인단에서는 사회각계각층의 유명인사들이 탄원서를 쓰게 되면 형량을 뭐 감하거나 이런 부분에 도움이 될 거다 이렇게 판단했겠습니까? 판단했겠고 그다음에 이번 또 판결은 4월 10일 날 국회의원 선거에 출마를 이렇게 목전에 두고 있는 조국 씨로서는 굉장히 중요한 이제 그런 판결이기 때문에 뭐
동원할 수 있는 모든 방법을 다 동원하는 그런 차원에서 차범근 씨가 이제 응해가지고 뭐 그런 일이 발생한 거지 않습니까?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도 이제 이름을 빌려주는 경우가 있지만 굉장히 주의를 하지 않습니까? 절대 그런 경우는 말려들지 않아야 되는 거죠. 뭐 사람이 또 때로는 약점이 있으니까 뭐 약한 부분도 있고 이렇게 하니까 상대방에게 어쨌든 뭐 넘어갔다 이렇게 치더라도 본인으로서는 참 씻을 수 없을 만큼 큰 오점을 남긴 사건이다 이렇게 보는 거죠. 이 사진이 여러분들 공개가 되니까 이 기사에 대해서 밑에 여러분들 말과 글로서 담을 수 없을 만큼 그렇게 비난이 많거든요. 이 구름가든님 보면은 나이가 드시려면 좀 곱게 나이가 드시기 바랍니다. 이게 이제 392명이 찬성하는 거니까 보통 사람들에게 너무나 배신감과 실망감을 준 처신이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이 보시게 되면은 법을 철저히 악용해서 자신들의 자식들의 입시 서류를 조작해서 합격시킨 죄가는 반드시 처벌받아야 됩니다. 이 나라 꼬라지가 참 분통 터집니다. 보통 사람들이 갖고 있는 그런 좀 절절한 그런 심정을 차범근 씨가 너무 이렇게 과소평가한 거죠. 뭐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제가 그러면은 보통 시민들이 어떻게 생각하느냐 문제를 간단한 설문조사를 어제부터 실시를 해보니까 3만 4천 명 정도가 참여한 그런 설문조사니까 설문조사에 응하신 분들은 정치적 성향이나 이런 부분들은 제가 잘 알 수가 없는 그런 상황이지만 그런 공병호 TV의 유튜브 설문조사를 보게 되면 96%가 잘못한 일이다. 잘한 일이다 한 3% 되니까 거의 없다고 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참 이렇게 이름을 중요하게 여겨야 될 분들이 이렇게 이제 가볍게 처신을 해가지고 본인이 갖고 있는 무형의 자산이라는 것이 그런 일종의 신용이라든지 또 뭐 여러 가지 그런 좋은 평판인데 이제 그런 부분들을 거의 한 사건으로 인해서 그냥 물론 다 잊혀지기 말겠지만 그런 쓰레기통에 그냥 마치 구겨 넣어서 그냥 버리는 것처럼 그렇게 행동을 해서 어떻게 하겠느냐 그렇게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번 사건을 보면 뭐 어떻든 신중하게 우리가 다 처신할 필요가 있다는 부분을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대한민국 공직선거의 문제점을 파헤친 첫 번째 책을 펴냈습니다. 제목은 도둑놈들 일권 선거 어떻게 훔쳤나. 2017년 대통령 선거로부터 2022년 대선과 지방선거까지 전산 조작을 이용해서 후보별 득표수를 어떻게 조작했는가를 낱낱이 분석한 책입니다. 선거를 바로 세우고 나라를 바로 세우는 일에 여러분께서 힘을 더해 주시기 바랍니다.